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 달 전쯤에 먹었었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준비했습니다. 곱창 파는 청년들에서 돼지곱창, 숯불 향이 나는 고소한 소금구이 맛, 간장 베이스의 데리야끼 맛, 볼케이노 맛, 구워 먹는 한 입만 치즈, 마피아 떡볶이 신메뉴, 왕 돈가스 토핑,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우와. 제가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. 진짜 이 곱창 떡볶이
스팀 초벌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진공 포장해서 그런가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. 아니 곱창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고? 데리야끼 맛이 생각보다 좀 맵네요. 이게 떡볶이 때문에 매운 줄 알았는데 데리야끼 맛이 매워요. 주먹밥 같은 거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
오늘 이렇게 한 달 전에 제가 먹었던 청년 곱창을 제가 너무 다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준비해봤는데요. 비린내가 왜 하나도 안 나지? 일단 비린내가 안 나요. 그리고 이게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르게 곱창, 막창, 대창 뭐 이렇게 다 스팀 초벌을 한대요. 그래서 그런지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여기 곱창 파는 청년들에서 전골도 판다고 하는데 아 다음 달에는 전골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뭔가 이 곱창이랑 좀 친해진 느낌이에요?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피아 떡볶이 신메뉴 왕 돈가스 토핑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이 돈가스 토핑은 잘 보관했다가 이따가 다시 먹도록 할게요. 떡볶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